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을까? 문재인 대통령 30년 친구 송철호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청와대 측근들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목에서 의문이 남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떤 개입도 하지 않았을까?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의문이 남습니다. 아마 검찰도 이런 의문 때문에 계속 수사를 하려고 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공했습니다. 검찰의 이런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수사를 막는데, 왜냐하면 야당 대표를 지냈던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만들고 추미애를 통해서 그들이 그토록 원해서 임명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과 발을 잘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또 새로운 범죄를 스스로 저질렀습니다. 검사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우리 국민들도 보셨기 때문에 다 압니다. 직권남용, 뭐 직무유기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익숙해지셨을 겁니다. 역사는 늘 정의의 편에 섰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개입 여부는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해괴망측한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검찰 내부에서 스스로 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늘 특검을 하지 말자는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인데 스스로 특검을 하자고 하니 얼마나 이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원하는 나라를 진짜 성공적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정치인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총선을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모든 의문점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자고 제가 늘 부르짖었던 겁니다. 통합해서 문재인 정권 확실하게 견제해서 국민이 얼마나 두려운지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알도록 국민 여러분 해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소원입니다.